짜잔. 우와! 오늘 우리 마리가 엄마 집안일을 도와줘서 엄마가 특별히 사온 케이크야. 맛있게 먹자. 야호! 맛있는 케이크! 내 거야, 내 거!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맛있는 건 다 내 거야. 어디서? 엄마! 아이, 리하야! 달달 구리구리구띠! 마리야, 엄마가 또 사줄게. 응? 왔어! 아? 뭔 소리야? 그게 리아가 마리 케이크를 뺏어 먹어가지고. 어휴, 리아 이 녀석. 마리야, 울지 마, 울지 마. 뚝해 뚝. 아빠가 이럴 줄 알고 케이크를 사왔단다. 야, 마리야, 아빠가 케이크 사왔대. 우린 그쳐 뚝. 뚝. 와, 케이크. 와, 이제 진짜 먹을래요. 자, 먹자. 리아야, 돌았니? 도대체 케이크를 몇 판을 혼자 다 먹는 거야? 동생들 좀 나눠주고 해야지.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저 녀석이. 안 되겠다. 아빠가 한 소리 하고 올게. 이 녀석 욕심이 많아가지고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야. 어? 딱꼬박이 혼내줘요. 딱꼬박이. 딱꼬박이 나 한 마리 하고 올게. 동생이나 괴롭히고 말이야. 너무 그만 울어. 리아야, 문 열어. 문 열어. 마리를 괴롭히면 어떡하니?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지. 어? 아, 이 집에 있는 맛있는 건 다 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씨, 이 녀석이. 문 안 열어. 아빠 진짜 화내. 어? 어, 그래. 너 혼 좀 나야겠어. 엄마 아빠가 혼내는데 자꾸 따박따박 말 대답을 해? 대답 안 해! 아, 생각해보니까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건 아빠의 사랑이잖아? 그게 무슨... 그만 둬! 아빠의 사랑 달콤함! 하, 어떡하지? 욕심쟁이처럼 부는 저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아무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저희 집 강아지 똘똘이랑 똑같네요. 뭐야? 누구세요? 아이들에게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들리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제 이름은 아이들 행동 교정가 조항숙이랍니다. 아, 네, 오랜만이네요. 근데 뭐 또 우리 리아 때리면서 훈육하실 건 아니죠? 또 그러면 제가 조항숙님을... 아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 강아지 똘똘이에게 썼던 검증된 방법을 써볼 거예요. 어떤 방법인데요?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뺏어 먹는 식탐 많은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으로 맛없는 걸 먼저 준비합니다. 무조건 싫어할 만한 음식으로요. 그런 다음 뺏어 먹게 냅두는 거죠. 그런 맛없는 걸 먹으니 다음부터는 막 뺏어 먹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강아지한테 썼던 방법이 리아한테 먹힐까요? 엄마, 오빠는 괜찮을 거예요. 가끔 진짜 개같아서. 그럼 어떤 음식이 좋지? 리아가 못 먹는 게 없는 편인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이 박스에 가져왔답니다. 바로 이 홍어입니다. 아, 이건 너무 사갔네. 냄새만 맡아도 코가 그냥 뻥 뚫리네. 홍어라는 건 말이야, 우리나라 음식이지만 천상의 음식 냄새를 통틀어 두 번째로 독하단다. 이 암모니아 냄새. 아, 숙련된 나조차도 힘드네. 음식에서 화장실 냄새가 나요. 왜? 이거라면 문제 없을 거예요. 냄새. 그렇다면 시작해볼까?
말이야! 맛있는 거 먹자! 아우. 먹이를 물어먹은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어떠냐? 또 어? 어 내 거! 지웠나? 아, 오빠 홍아야 홍아 못 먹겠지? 동생 걸 맘대로 뺏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부턴 조심해. 씹었어? 이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알겠어? 와, 어떡하죠? 이 정도로 강적일 줄은 몰랐군요. 지난번 솔루션 때도 느꼈지만 보통 녀석이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홍우는 못 견디는 것 같군요. 한 번 더 시도해보죠. 어? 쉽다 보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코가 뻥 뚫리면서 알싸한 게 콧속과 입속에서 마구 날뛰는 게 마치 한 마리의 성란둘소를 보는 듯하군. 아버님 시작해 주시죠. 네 마리아 이거 케이크 먹자. 와 케이크다. 케이크? 이거 안에 홍어 들었지? 책임나? 먹기 싫으면 내놔. 내가 먹을 거야. 누가 먹기 싫대? 내가 먹을 거야. 이 집에 있는 맛있는 건 다 내 거야. 너 이번에 맛있는 걸 먹은 줄 알았겠지만 안에는 홍어의 중에서 가장 센 홍어 코가 들었다는 말씀. 이건 홍어회를 즐기는 사람들도 잘 먹지 못하는 석수부의 초대형 블록버스터 할머니 아치다. 자 엎드려! 크아! 했었나? 전문가들도 못 먹는 초대형 악취인데 너 같은 초등학생이 견딜 순 없겠지? 맛이 어떠냐? 이런 미친! 그걸 씹어? 날 우습게 보지 마. 네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엄마 무서워요. 아무래도 저는 포기할게요. 저는 개보다 심한 녀석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저런 초등학생이 있는지. 최초의 솔루션 포기입니다. 아 그럼 이만. 아휴 사람은 맞니? 아휴 우리도 포기해야겠다. 내 아들이지만 진짜 노답이네. 그래 말이야 아빠가 다음에 케이크 그냥 많이 사올게.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다음부터 나를 맛있는 건 다 나한테 먼저 가져와! 알겠어? 난 친구들하고 PC방 가기로 해서 다녀올게요! 그래... 리아야, 오늘 진짜 PC방에서 뜨겁게 놀아보자! 그래, 그래. 뭐야 이 냄새? 누가 공중 화장실에다 큰 볼일을 부었나? 아, 강렬한 암모니아 냄새. 이 냄새는? 아 냄새 냄새 냄새!
아저씨들 홍어 먹어요? 응, 그래. 왜 그러는디? 어이, 저도 같이 먹어도 돼요? 아따마, 네가 홍어를 먹을 줄 안다고. 이야, 맛있다. 이야, 이 자식이 막 살아있노, 살아있다. 자, 어, 여기 또 먹으라, 물아. 자야, 한번아. 맛지기네. 이야, 이 초등학생이 홍어 맛을 알아? 아유, 더 먹으라, 더 먹으라. 이야, 이거 오줌 냄새 나는 걸 잘도 먹네. 아유, 한 입 더 먹으라, 더 먹으라. 그 뒤로 오빠는 홍어 마니아 같아요. 동네 아저씨들하고 매일같이 홍어를 먹으러 다녔답니다.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조기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웅님, 우후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호님, 황관님, 정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조우님.